야, 발표자로 너 왔지? 당연하지. 허브 없다. 뭐야, 허브 없어서 왜 있다고 뻥쳐? 완전 포너.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USB Type-C 허브는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거의 필수템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에서 맥북 프로 터치바, 거기서도 다른 포트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C타입만 모두 넣는 바람에 이러한 C타입 허브가 더더욱 유행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이제 맥북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뭐 플래그십, 이제 프리미엄 노트북 같은 제품들은 거의 A타입을 제거하고 C타입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에서 점점 더 많은 C타입을 탑재하면서 C타입 허브를 저렴한 걸 쓰면 고장이 너무 잘 나는데 어떤 것을 추천하냐, 어떤 걸 사면 괜찮냐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제가 여러 개의 제품을 구입해보니까 크게 답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고를 수 있는 기준은 정말 저렴한 제품들은 진짜 이름만 바꾸고 디자인은 모두 동일한, 내부 구성도 동일한 허브들이 굉장히 많았고, 게다가 그러한 제품들은 엄청 쉽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이제 C타입에 대한 허브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점점 더 이상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허브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한 가지 발견한 제품. 이 제품은 C타입 허브 안에 M.2 슬롯이 있기 때문에 멀티포트 허브이면서도 외장하드처럼 사용하기에 만들어주는 그러한 제품이 있길래, 그래서 오늘은 색다른 USB 타입C 허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는 사테치의 USB 타입C 하이브리드 멀티포트 어댑터를 구입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더 저렴한 것도 많긴 했지만 디자인도 구리고 뭔가 이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비싼 제품으로 구입했어요. 가격은 89.99달러에 구입했고, 패키지부터 알리에서 파는 것과는 완전 다르게 좀 고급스러운, 뭔가 박스에서는 벨킨 제품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사테치라는 브랜드를 맥북 프로 터치바가 나올 때 그때 이제 타입C 허브로 조금 이제 유명해서 살펴봤었는데, 실제로 구입한 것은 이번이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일걸요? 근데 얘가 한국 정발도 하는 건지 한국어로도 적혀있네요? 아무튼 박스 안에 설치 가이드와 스펙에 관한 설명이 적혀있고, 뭐 C타입 허브가 다 거기서 거기지. 패키지는 요런 식으로 되어있고, 요거 겉포장에 비해서 내부 구성품은 별거 없네. 외관의 모습은 일반적인 C타입 허브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점은 끝쪽에 케이블이 꽤 길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동안 사용한 제품, 얘가 베이스어스의 제품인데 얘는 이제 생각보다 좀 짧고, 키크론의 제품도 살펴봤는데 얘는 더더욱 짧아요. 그래서 저는 이처럼 되게 긴 제품을 보니까 되게 반가운데요. 베이스어스와 비교하자면 폭은 거의 비슷하고 길이가 살짝 더 긴 정도, 키크론과 비교를 하자면 지금 요 정도, 그에 비해 얘는 길이가 좀 더 긴 것 같아요. 오, 여기가 M.2 슬롯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 C타입 PD 충전, USB A타입 3.0 두 개, 그리고 HDMI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따로 포트가 없는데, 생각보다 얘가 멀티포트 어댑터이지만 많은 포트들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스어스의 제품과 비교하더라도 A타입 하나가 작고, 얘는 심지어 이더넷 포트가 하나 더 있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얘는 SD카드 슬롯이랑 마이크로 SD 슬롯까지 있는, 키크론도 되게 포트가 SD와 마이크로 SD, A타입도 많고, 심지어 얘는 VGA 단자까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포트의 구성이 좀 아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 A타입이 두 개만 있어도 충분하긴 하지만 SD카드 슬롯이 없는 것은 매우 아쉬워요. 그까지 있으면 진짜 완벽했는데 말이죠. 이제 SSD를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기가 SSD 슬롯이라서, 오, 뭐 따로 이제 나사가 있는 건 아니고 쉽게 여기서 밀면 커버를 벗길 수 있고, 얘는 꽤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벗겨질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SSD는 NVMe는 불가능하고 SATA 방식만 가능해요. 쉽게 말해 SSD나 SATA, NVMe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NVMe가 더 비싸고 속도가 더 빠른 제품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크게 고용량의 파일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면 SATA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크게 속도 차이를 느끼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돈만 있으면 NVMe가 더 좋지만요. 얘는 SATA 방식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사놓은, 진짜 엄청 오래전에 사놓은 웬디 블루 SSD 여기에 넣어주면 되는데, 현재 얘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 끝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얘는 따로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네요. 12세대 인텔 PC를 조립할 때 그때 메인보드도 되게 독특했었는데, 얘는 그냥 요렇게 끝에 꽂고 나서 SSD를 꽂고 이렇게 고정시키는, 오? 이 방식도 되게 괜찮은데요? 그럼 이 제품이 쓸만한지 간단히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먼저 일반적인 이제 C타입 딱 연결했을 때 지금 따로 인식이 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인식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새로운 SSD를 꽂아줬기 때문에 포맷을 한번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안 되지? 다른 건 인식되려나? 어? 지금 여기 C타입으로 외장 SSD를 연결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인식하거든요? 왜 SSD 인식을 못하지? 어? 뭔데? 옛날에 제가 구입한 SSD가 SATA M.2 500기가 알고 보니까 제가 크루셜 SSD를 한 번도 안 쓴 줄 알았는데 거기에 쓰고 다른 거를 제가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NVMe SSD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SATA 방식의 SSD, 이전에 말했던 웬디 블록 500기가짜리 SSD를 넣고 며칠간 사용해봤습니다. 간단히 테스트했을 때의 느낌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C타입 허브를 연결하자마자 지금 SSD가 연결되었다고 나와있죠. 여기서도 디스크 유틸리티에 들어가보니까 지금 저는 이제 몇 번 포맷을 했기 때문에 아무 이름 없는 이러한 명칭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얘가 사테치 뭐 어쩌고저쩌고로 처음에 나와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썬더볼트와 같은 뭔가 충전 표시의 C타입이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 입력도 가능하고 최대 100W까지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이 허브 자체가 제대로 최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15W까지 쓴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마 100W까지 충전을 해야 되는 노트북에서는 충전이 되기는 하지만 조금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HDMI 포트에 연결했을 때 4K 60프레임까지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USB 3.0을 지원하고 충전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삼성의 T7 SSD 얘를 연결해서 인식을 하거든요. 여기 불이 들어오면서 아마 인식을 바로 할 거예요. 자, 지금 T7까지 인식을 모두 한 상태이고 블랙매직의 디스크 속도 체크 요거를 한번 돌려보자면 현재 지금 이 포트에 SSD가 연결된 상태에서 속도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허브를 통하지 않고 그냥 연결을 해서 속도 측정을 해본다면 T7이 다시 떴고 얘는 지금 허브를 연결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속도가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은 얘가 쓰기 속도가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데 아 이제 제대로 나온다. 한 10분 정도 연결했을 때는 읽기와 쓰기가 평균적으로 700MB/s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얘가 NVMe SSD는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바레레이 따로도 속도가 뭐 크게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사테치 허브에 연결한 SSD, 내장 SSD의 속도는 어떠냐? 역시 제가 테스트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또 비슷하게 나오는 수치인데 내기에서는 의외로 쓰기 속도가 한 반토막 정도 나더라고요. 실제 SATA 방식의 웬디 블루 속도가 한 500에서 550MB/s 이 사이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맥에서는 지금 쓰기 속도가 한 300에서 350 사이로 좀 반토막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읽기 속도는 내장에 연결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속도가 나와주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전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러냐? 여기서 한번 전력 공급을 해보자면 지금 노트북도 충전을 되고 있죠. 지금 얘는 보조 배터리로 제가 연결했기 때문에 85W로 충전이 되고 있다는 표시가 뜨고 있고 테스트했을 때나 지금이나 전원을 공급하더라도 쓰기 속도가 그렇게 막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를 맥이 아니라 갤럭시북 2온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이때는 전원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사테치 허브를 연결하게 된다면 읽기와 쓰기 속도가 제대로 모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00MB/s의 속도가 계속 고정적으로 나와줬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게 사테치와 웬디 블루와의 조합이 맥에서는 쓰기 속도의 궁합이 안 좋았다랄까요? 하지만 그래도 외장 하드와 비교해서는 속도가 꽤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저같이 영상을 작업하는 고용량의 파일을 자주 이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일반 사용자분들은 SSD 자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외장 하드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꽤 만족스러운 속도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맥에서 웬디 블루 SSD 그리고 사테치의 조합으로 쓴다면 쓰기 속도가 반토막 나지만요. 어? 지금 뭐야? 갑자기 쓰기 속도가 올라갔는데? 아 아니네? 다시 떨어지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허브를 연결해서 허브와 외장하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태블릿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미지 파일을 하나 옮기고 아이패드에 연결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도 외장하드를 인식하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태블릿에서도 여기 포트에 연결하면 이 포트 모두 인식을 해요. 그럼 또 바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타입 허브 자체가 오랫동안 연결했을 때 바렐이 꽤 심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게다가 여기에 SSD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바렐이 더 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사용해 봤을 때 이게 NVMe SSD는 아니고 SATA 방식의 SSD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열이 심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저는 일반적인 C타입 허브의 발열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SSD가 들어갔다고 해서 발열이 더 심하게 느껴지진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여기서 NVMe SSD를 지원했다면 그때는 발열이 진짜 심했을걸요? 아무래도 SATA 방식이기 때문에 발열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연결했을 때도 속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뭐 쓸만한 정도랄까? 며칠간 써본 결과 아이디어는 정말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러한 제품들이 조금 조금씩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가격까지 점점 더 내려갔나? 그럼 이런 걸 안 쓸 이유가 없지 않나요? 현재 가격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SATA 방식의 M.2 인클로저가 괜찮은 게 2-3만원, USB-C 타입 허브가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있는데 사태치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89.99달러라면 그렇게 나쁜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외장하드랑 허브랑 일체형이니까요. 물론 유일한 단점이라면 C타입 허브라고 하기에는 다른 제품들보다 포트가 작다는 점. 물론 저는 영상 제작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SD카드 슬롯이 없는 것이 매우 아쉽지만 만약 이 정도의 포트로도 충분하신 분들이라면 되게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번 아이템은 만약 외장하드를 주로 들고 다니고 C타입 허브를 항상 필수로 챙기셨던 분들이라면 이러한 제품 굳이 사태치가 아니더라도 알리익스프레스나 여러가지 제품들을 살펴보면서 좀 이제 가성비 있는 제품을 구입하면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쓰다보니까 아 속도가 약간 이제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잘 나올 땐 잘 나오고 이제 안 나올 때는 좀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PC와 이제 다른 SATA SSD를 구해서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거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좋다.